연말을 맞아서 작화존 웹툰 추천드립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뿌리 하나밖에 없는 사냥 우이람, 그리고 동물을 못 죽이는 늑대 시터, 둘의 여행을 그린 이야기 두 마리를 위한 뜰입니다. 주인공들은 동물이고 그걸 의위나에서 보여주는 특이한 웹툰이에요. 우이람은 삶의 의욕을 잃고 시터에게 수행이 끝나는 날 잡아먹어달라며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냥이 늑대를 좋아해도 되나요? 여보 나 파업할 기호입니다. 일만 하다 불치병으로 죽고만 카시야. 그런데 다행히 획이 이번 생은 모든 걸 파업한 채 놀고 먹으려 했는데 전생에 무뚝뚝했던 남편이 친절하고 자상해집니다. 심지어 귀여워지는 봄같은 남편과 똑 부러지는 여주의 로맨스. 근데 이거 완전판이 나왔나요? 이럴수가. 소공녀 민트입니다. 보아원에서 괴롭힘 나가던 민트가 제국 최고의 가문 엘케도니아의 수양딸이 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민트 과거가 대놓고 수상하다고 보여줘요. 과연 그녀의 정체는 뭘까요? 그리고 남주가 누군지. 아슈타르테입니다. 빛의 황녀와 어둠의 황녀가 태어난다는 신탁. 신탁대로 두 황녀가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슈타르테는 검은 머리 때문에 어둠의 황녀 취급을 받고 있는데 한편 다른 황녀는 빛의 황녀 로 추앙받으며 편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모두 누군가의 음모라는데요. 슈레게 같은 은발 악녀가 나오는 작품이에요. 가짜 아내에게 왜 집착하세요? 입니다. 연인과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죽은 후 과거로 돌아온 나디아. 그녀는 복수를 위해 사랑에 빠진 척 북부의 후작과 결혼했는데 당연하게도 그가 나디아를 사랑하게 되는 일인데요. 연기하는 여주도 귀엽고 부끄러워하는 남주도 귀여운 전체적으로 밝은 웹툰입니다. 내 남자 주인공의 아내가 되었다. 입니다. 자기가 쓴 소설 속 최종 보스에 빙의한 주인공이 마법 재능 을 살려 성공하는데 자신이 만든 설정에 고통받은 남주가 불쌍해서 잘해주다가 눈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연애 관련 눈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동동되는 남주도 나쁘지 않죠. 엑스트라에게 남주들을 빼앗겼다 입니다. 소설에 빙의해서 마왕을 물리치기 위해 3명의 남자와 여행을 떠난 여주.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왔는데 3개월 정신을 잃고 일어난 뒤 약혼자는 파원을, 성기사는 기사 철회를 해달라고, 드래곤은 심장을 달랍니다. 갑자기 약혼자부터 함께 여행 떠난 두 남자 모두 차례대로 그녀를 떠나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그레이스라는 한 여자를 사랑한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림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읽은 사람의 후기론 개 열받아서 소설까지 보게 된답니다. 내 남편의 정부에게입니다. 남편 때문에 가족과 가문까지 잃은 주인공. 거기에 남편은 정부와 결혼까지 한다며 이혼하자는데 그런데 거기에 정부는 주인공을 죽이겠다며 칼침까지 놓습니다. 다행히 그녀를 구해주는 남자, 그는 그녀의 복수를 도와주는 대신 목숨을 내놓으라는데요. 여주가 그러는 대환장 파티, 그리고 오랜만에 여리한 여주와 개 열받는 악녀의 등장. 그래서 뒷부분이 더 시원한 복수곡이 될 것 같군요. 너무너무 신작입니다. 자, 오늘은 작화 좋은 웹툰 한번 추천드려봤습니다. 남은 연말 재밌게 잘 보내세요. 그럼 지금까지 김리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